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이기유물 전경기 엘로월드 다 가져와. 엘로월드 다 죽었다. 잘못 넣었는데 알고리즘이면 괜찮지. 알고릴라즘 주인장역이 알고리즘 최대로. 아. 왼쪽 길 보기만 해도 식은땀나. 엘리트 하나 잡는 거야 문제없지만 뭔가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 초보기. 안녕 세상. 체력 너무 많이 남는데. 깎아드리러 왔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첫 턴에 24딜 박는 건 라가블린도 못할 생각인데. 질라가 불리니 어접이었던 게 아닐까. 사서 고생하는 사서 디펙트. 근데 일막 엘리트 중에 라가 불리니 제일 허접인 것 같긴 함. 라가블린이 카운터 세게 칠 때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허접임. 뭐임? 폭발 포션 필요 없지.
폭발 포션이 되게 빨리 퇴물되는 듯. 알적화. 스택 하나를 안 주냐? 걸베기, 걸백디. 이펙트는 로봇인데 백과 사전 정도면 기본 성능 아니냐? 내 스마트폰도 백과 사전은 됐다. 씨. 발적화만 나옴. 약땜. 내꺼. 최적화 같은 이름 카드를 다 적용시켜주면 개사기인가요? 글쎄요. 적화 정도면 집을 만한 듯. 헬로월드에서 나오면 빡침. 아, 부적 있으니까 내 꼬롬이 안 나오는 거 봐. 아니, 딜템포 도라인가 봐. 핵 분열이 또 계륵이 되는구만.
Turbo. 메아리 자반 극혐. 작은 소리 두 번 할 때까지. 야구공이랑 놀자. 수하는 미친 로봇. 차수 원잠. 대기 44장인데 구상은 좀.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돼. 가격 4장 다 뽑음. 대고수 드래곤. 그놈의 타격은 참 빨리도 잡힌다. 역시 인지 편향이야. 켈리 너지 편향. 켈리 서 편이면 드로 순서만 잘 나오면 이기겠다. 창방 대기 중. 창과 방패 디펙트 언제 오나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 걸어놓음. 파워는 거의 다 채웠는데 놈의 드로 똥망겜. 냉정함 아니면 넣고 싶지가 않네. 헬헬헬. 아 맛없어. 바늘 6장이나 썼는데 뚱땡이 하나 못잡아가지고. 쓰레기 게임. 아니 무슨 드로우같게 쓰레기 게임 메인 메뉴. 스포. 아 뚱땡이 그만해. 황탐색 서지 편향 D vs 시작 행사 맞춰. 나 뭐 붙여도 맞춰가 없음. 땡이.
와. 그렘린 리더. 게임 잘하는 거 봐. 아무나 리더하는 게 아닙니다. 와. 근데 자가수리. 와, 켈리아르콘. 너무 부럽다. 아프네. 맛있다. 뭐야? 왜 자꾸 나와 이거? 대협장 씨는 뭔가 너무 든든해서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든든한 복합 그 자체. 화편향 우서지 미쳤나. 2 1코 2방어 소멸. 카드 대신 뽑아드립니다. 안 돼, 서지. 피롭긴 해. 이펙트가 3코 덱을 굴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유물을 갖고 싶다. 커피. 나 잠 안 자. 에스프레소 머신이 되어버린 이펙트. 이 로봇은 커피를 타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냉정함 좀 줄래요.
알고리즘 써야 되니까. 커피를 짓는 디펙트 리스펙. 디펙트. 퍼펙트 디펙트. 냉기도가 좋아. 돈 많은데 상점이 없다. 상점 아저씨 여기에요. 와서 돈 가져가. Don't take my money. 엉엉 내 돈을 가져요. 아산 디펙트. 아 개무섭다. 죽으면 다 내 거임 시옥이여. 그 개빈저. 상점 주인이 뭐든 카드를 들고 있는 이유가. 호호. 아. 아하. 오예. 근데 좀 맛없네요. 별점 하나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좀 하려고. 디펙터가 더 보고 싶으니 창방에서 들어오가 망할 것입니다. 알려줘. 방어는 기가 막히게 잘 하네. 원래 컷. 널 위해 준비했어. 별거 아니구만. 자식이 말여.
헬로월드에서 좀 일제사격 이런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 최적화만 계속 나와. 알적화. 아, 스택 3방어 4방어 나오는거 봐. 끝나지 않은 서순 파티. 악박이 아저씨. 리딩 포인트 디펙트. 일제 사격보다 제냐타의 일제 사격이 더 강하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제냐타가 더 유용하다. 쓸모없는 깡통 디펙트. 볼을 아는 제냐타. 오버워치 2에서는 안 맞으면 피가 찬다고. 이펙트도 사실 안 맞으면 피 차는 거 아닐까? 맨날 맞아서 안 찼던 거. 방열판. 방열판 창공지능? 뭔가 애매한데? 어차피 강화도 못하고. 개 아프네. 깍딜 멈춰. 제발. 켈리 자방. 전기가 막힌 한데 빙하 너무 탐스러웠다. 아, 에너지 안 보여. 이펙트 백 에너지도 안 보이게 하네. 끝났다. 액트3 끝.
이놈당. 아니 왜 이렇게 편향 속임. 데이터 잘못 들어갔네. 빨리 일체 사격. 아니 일체 사격 도도도도도도도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씨. 이걸 죽네 나약한 수. 자, 창의력과 호기심의 대결이 시작된다. 16 곱하기 4들. 네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한참 궁금할 나이. 호기심이 디펙트를 죽인다. 작가님 죽어요 좀. 그냥 투하시네요. 으아 두렵다. 액트4의 문을 여는 이 순간. 디펙트는 다시 태어난다. 대구성 주는 거 꼴봤네. 나방.
무서워. 밀집 깎임. 밀집 모자란 디펙트. 뭐야, 디펙트가 세잖아. 야, 창방 너 계약하잖아. 포션이 민첩 10줘서 얄짤없구만. 디펙터가 더 보고 싶으니 그냥 죽어도 눈감아 드릴게요. 일막으로 가시죠. 응, 싫어. 아직 심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름. 오, 어따 쓰지? 폭포 헬로월드 할까? 폭포 유전 알고리즘 해야겠네.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나. 우리아르콘 드디어 방어를 얻다. 역시 알고리즘 잘 키운 알고리즘. 열빙하 부럽다. 너무 부럽다. 편향 안 쓰. 서지 썼으니까 편향 쓰고. 오리준. 아. 그레이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아 너 계약하잖아. 디펙터한테 왜 까부니? 팔꿈치로 찍어 죽임. 고대 전투 자동 인형 팔꿈치로 때림. 걸백. 덱에 50장 이상의 카드가 있습니다. 짱쌤 성공. 11278방어를 보존한 캘리퍼스.
걸백하기는 네가 제일 쉬운 듯. 전 경기 덕분이죠. 2.22 영주.